인생의 큰 행복, 식도락. 바야흐로 미식의 시대. 그런데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담일 뿐이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범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위 답답한 증상과 체한 그 느낌이 계속 심해져서 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어렵습니다. 30살에 건강검진에서 처음 위염을 발견하고 위염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방치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위가 딱딱하고 체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전엔 속이 쓰리고 식후엔 과식하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는 이들의 공통점. 바로 위 점막의 염증입니다. 위 표면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자면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내가 불편하거나 소화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암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게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 생각해 방치했던 소화 불량과 위염. 위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귀촌의 꿈을 이룬 영범님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한 5년. 5년? 네, 5년 됐어요. 원래 여기서 살신 건 아니었고. 그렇죠. 여기 그냥 전원생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좋은 위치가 나와가지고 구입하고 집 짓고. 은퇴한 지 딱 1년. 그런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통 먹지 못해 체중이 47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꼈던 거는 뭐 한 2, 3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딱 그 답답한, 그러니까 체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답답한 게 계속 가요, 그게. 덕분에 짝꿍의 한숨도 늘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잘 체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밥이 그게 다인가요? 에? 그게 다예요, 어머님? 네. 아버님 드시는 게? 네, 이만큼 한 숟가락. 진짜 한 숟가락, 두 숟가락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먹을 때는 저는 이거 한 숟가락에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밖에 안 드신다고요, 평소에? 네. 저것도 어느 날은 또 안 먹는 날, 저것도 다 못 먹는 날도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저도 스트레스 좀 받자. 숟가락질 세 번을 넘기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슴슴한 음식으로 차려낸 밥상. 한눈에 봐도 참 건강해 보이죠. 자, 먹읍시다. 젓가락이 없네. 하지만 영범님은 늘 그렇듯 음식 앞에서 체할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맛있죠? 안 맛있죠? 난 당신이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제일 소원이야. 너무 내가 음식 만들어서 80% 다 버리는 거 알지?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속이 제일 편해. 요때의 고민인 거야, 이게. 설거지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 마. 근데 먹지 마. 아니야, 근데 먹고 최악의 경우는 침만이라고 하면 되긴 해. 요즘 들어서는 뭐 배에 고픈 거를 못 느껴요. 그리고 뭔가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상상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퇴해서 이렇게 시골 와서 쉬면은 좋아질 줄 알고 뭐 와서는 이렇게 여기 뒷산이 좋아서 많이 걸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리고 힘도 좀 딸리고. 영범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정밀 검진을 통해 소화기의 이상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위 내시경 소견으로는 아주 정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점부터 8점까지로 쓰면 4점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또 위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에서 보통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자기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이런 것처럼 위도 연세가 염증이 오래되면 얇아지는 소견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 네,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저희가 만성 위염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 계속 지속이 되면 위 표면 상피 세포에 염증이 계속되면 기능이 변화를 하거든요. 기능이 변화한 것 동시에 나중에 그 변화가 너무너무 오래되면 세포 자체가 변화가 돼요.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 벽에 위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걸 위축성 변화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만성 위염은 위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위 점막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위 점막이 위축되고 얇아지는 건데요. 심할 경우 위 점막에 혈관까지 관찰되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 점막 아래에선 위산이나 소화액, 그리고 소화 운동을 도와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부분이 위축되면서 소화 불량이나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체중이 조금 늘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저도 서요. 왜냐하면 위란,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위, 근육, 장 이런 것도 다 근육으로 이래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운동력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모든 곳에 근력이 굉장히 감소를 해서 근손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위랑 이제 장의 소화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소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위기능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게 조금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승현님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아버님이 아침 준비를 하세요? 네, 아침을 이제 아이프 출근 시간에 맞춰서 먼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닭육수를. 아버님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요리는 원래 그 처음에 육아 시작할 때만 해도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 맛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가지고. 전날 밤 미리 육수를 만들어 둘 정도로 요리에 진심인 이 남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며 요리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데요. 와이프 느낌에는 아이도 짜다. 아, 아버님 음식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는 직장 때문에 그 저희 학교 급식을 먹는데 학교 급식 대비해서는 제 음식이 좀 짜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국물 요리부터 나물 무치기까지 뚝딱.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게 바로 아내분이라고요. 아내분께서 직접 순청하셨다고. 뭐 그 평소에 남편분 건강에 좀 많이 걱정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왜,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그러셨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건강검진할 때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의사선생님께서 문진을 해주실 때 위 상태가 60대, 70대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시고 아, 그 선생님이 좀 술, 담배를 많이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든 것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고
아직 40대 초반인데 6, 70대의 위 상태라니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요. 국물도 많이 국물에 염분이 많아서 나트륨이 많아. 너만의 과학이잖아. 너만의 과학. 아니 진짜 짜니까 국물이. 아무래도 아침에 입이 깔깔할 땐 뜨거운 국에 말아먹게 되죠. 그런데 평소 식성은 좀 어떠세요?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아주 매운 음식들을 엄청 좋아해서 엄청 자극적으로 먹지는 않고 사실 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마라 음식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마라 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근데 그 얼얼한 맛을 좋아해서 먹는 거지 아주 자극적이고 엄청 맵게 먹는 거는 아닌데 평소 어떤 거 좀 드시나 보고 싶어서 네. 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확실히 소스류가 되게 많네요. 네. 소스는 넉넉하게 종류별로 없는 소스가 없는데요? 거의? 뭐 스리라차, 저 마라탕 소스, 네. 혼다시 아, 동남아가 그냥 동남아 냉장고에 있네요. 네. 간간하고 좀 세야 좀 이렇게 좀 맛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아, 예, 그럼요. 예. 요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갖 소스는 기본 절임 반찬도 눈에 띄는데요. 그 이런 장아찌류를 예전에 이제 어머니 계실 때는 항상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아마 젓갈은 안 먹는데 장아찌류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마라 소스. 아이고 라면도 짠데 마라 소스까지 더 넣는다고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자극적인 맛. 아이고 안 봐도 그려지시죠? 아 거기에 김치까지 맵고 짜고 뜨겁고 당장 입에는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는 좋지 않을 것 같죠? 거기다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습관까지 과연 승현님의 위는 괜찮을까요? 요리왕 승현님과는 반대로 요리가 괴롭다는 혜진님. 17년째 주부이지만 요리 실력이 통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제가 항상 소원이 그냥 알약 먹으면 배부른 그거 나왔으면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만들기도 싫고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뭐 만들 때도 여기다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놔두고 설탕 두 스푼, 뭐 두 스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요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레토르트 식품에 기대기도 한답니다. 어머니 보니까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를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네, 자주 저런 걸로 급하게 먹을 때 있어요. 볶음밥도 냉동돼 있는 거. 볶음밥도 왜 다 자르고 다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우 볶음밥, 뭐 낙지 볶음밥 이런 건 냉동된 걸로 사서. 냉동으로 파는 거. 예. 파는 거. 이게 제육 볶음 이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꺼내주세요. 아, 그렇게? 네, 제육 볶음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와. 미리 양념이 되어 있으니 요리하기 편하긴 하죠. 다만 싱겁게 먹고 싶어도 간을 조절하기는 어렵겠네요. 매콤 짭짤한 제육볶음 바짝 익혀주고요.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침이 고이는 가정식 한상 차림. 대형마트 표 제육볶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계란찜. 얼큰한 된장국과 잡곡밥입니다. 진짜? 그런데 계란찜 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음식이 좀 짜게 된 모양입니다. 나는 계란찜이 안 짠데. 응? 진짜? 응. 맛을 내는 게 어렵다 보니 양념을 더하거나 미리 양념이 된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혜진님. 근데 제가 지금 이 찌개가 엄청 짜다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아, 어머님은? 네. 얘들아 찌개 짜 어때? 안 짜지? 나는 별로 안 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입맛이 짠 거에 맞춰져 있나? 승현님과 혜진님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통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가 늘 체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제도 그랬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 막 너무 체한 것 같아가지고 한 12시까지, 12시 반까지 잠 못 잤어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도 그냥 많이 먹은 날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도 그런 더부룩한 느낌이 좀 있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평소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성, 그리고 위암 가족력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작년 초에 위암이 발병되시고 이제 투병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암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족력에다가 위염까지 앓고 있고 외가 쪽이 다 위암 저기 가족력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위암 진단 받으셔서 위절제를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저녁에 트림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내가 엄마 닮았나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가족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비슷한 증상에 위암 가족력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 분. 소화기 정밀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비슷했는데요. 먼저 혜진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내시경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한 소견이 있는데 이게 장상피화생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는 거는 위의 위축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위 세포가 바뀌어요. 다른 세포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나 이게 종양 같은 거에 좀 취약한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화생 변화가 어느 정도는 또 와 있기도 하거든요. 위축성 위염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 우리의 위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헬코박터균 감염,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깁니다. 만약 이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위염이 반복되면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위의 점막 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장의 상피 세포로 변하는 장상피화생인데요. 위산 분비도 더 줄어들고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위에 비해 위암이 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습니다. 근데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위선에 있는 상피세포가 장에 있는 상피세포로 변해요. 근데 위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분비를 위에 있거나 위산을 분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장세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세포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틀리고 기능이 아예 틀려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역적 변화를 넘어서서 그 윗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그 코스를 따라가면 조금 암성 변화에 가까워지는 그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현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다, 네. 이제 가족력이 있다 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위가 좀 부어있고 네. 하얗게 점액질도 많이 껴있고 네. 발적성 변화가 있거든요. 네. 이건 현재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승현님은 위 상부와 하부 전체에 장상피화생 변화가 진행된 상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력 드시고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헬리코박터균이 항체검사에서 양성이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면 아직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는 한번 받았었거든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4년 정도에. 선생님 근데 제균이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검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통 수치를 말씀드리면
직계 가족이 있으면 보통 두세 배 정도 위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한테서 혈액과학도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위암 위험도 조금 많이 감소하거든요. 많게는 50% 정도까지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요. 일단 가장 흔하고 중요한 균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률이. 이제 마지막 연구에서 거의 40% 가까이 감염돼 있다고 하고요. 위 벽에 있는 점액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위 벽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파괴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위치하면서 위 벽을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줄 때 계속적인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면 우리의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균은 위 점막과 위벽 사이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데요. 문제는 독소를 내뿜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빨대를 꽂듯이 세포에 침입해 서서히 위 전체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위염이 있다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균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치료될 확률이 약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치료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균 치료에 성공해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식사를 할 때 같은 찌개를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그때 그 저희 24시간 그 소변으로 해서 이제 그 염분 양 측정을 하는데 특히 유일하게 되게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보통 이제 짜게 드신다고 말씀하셔도 24시간 소변으로 염분을 측정하면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좀 짜게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승현님은 정상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통에 짠 음식 자체는 염분 자체도 너무 고농도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헬리코박터 균의 성장과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헬리코박터 생이 촉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음식이라는 게 다 소금이나 염장 식품이 있어요. 김치나 이런 된장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국찌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건더기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연된 음식을 가공육 같은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수치는 많이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자극적인 식습관, 흡연 등이 대표적인 위암의 원인인데요. 이를 피하는 것이 위염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습관. 이지은 임상영양사와 함께 위암의 식사요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상영양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드러운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식 같은 거, 도정에 덜 된 통곡식이라던가 옥수수, 고구마, 현미, 섬유질 자체가 위를 조금 이렇게 네, 긁을 수 있어요. 위 자체에 거친 것들은 조금 위 자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위염으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표면이 거친 잡곡밥보다는 흰쌀밥, 질게 지은 밥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매운 음식이라던가 카페인, 그리고 술, 탄산음료, 그리고 신과일,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처럼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신과일보다는 배, 참외, 바나나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과일도 껍질을, 예, 껍질을 채 드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근데 최대한 껍질도 벗기고 드시는 게 예, 최대한 섬유소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리고 싶고 혹시나 너무 신 과일이다라고 보시면 실온에서 며칠 동안 조금 숙성해서 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식습관 모니터링 후 내려진 맞춤 솔루션. 식사 후 속이 답답할 때 소화시키려고 걷거나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런 운동이 자칫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법과 복부 스트레칭 방법,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님과 배워봤습니다. 위의 움직임을 좀 더 촉진시켜주거나 위를 다른 부위들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내가 운동하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를 자극시켜줄지에 대한 고민들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움직이는 건 호흡. 호흡인데요. 들숨이, 날숨이 혹시나 한번 맞춰보시면 들숨이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날숨이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네.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예, 숨을 들이쉴 때 심박도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후 날숨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더부룩하다, 위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위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집니다. 들이마시는 거 네 번, 하나, 둘, 셋, 넷, 잠깐 쉬고 내쉬는 거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만 들이마시기, 하나, 둘, 들숨과 날숨의 넷, 시간을 조절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흡법. 위가 더부룩할 때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왼팔을 올려주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왼팔을 올려주고 오른팔로는 왼쪽 갈비뼈 한 7번에서 12번 되는 갈비뼈를 지그시 내려준다. 지금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면서 내쉬기 하면서 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스트레칭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트레칭해 주면서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갈비뼈 밑으로 쭉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한 번 더 갈비뼈 안쪽으로 늘어주면서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들이마시기. 사실 식사를 드시자마자 그 순간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류가 다 위로 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사지 움직임을 많이 줘서 이제 위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난 다음에 오히려 30분부터 1시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위에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더 증진시켜야 될 때는 호흡하면서 이제 복식 호흡. 그리고 1시간 이후부터는 걷거나 움직일 때 호흡과 함께 해주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 맞게 하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좀 숙달이 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하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겠다. 위염으로 고통받는 귀하신 몸들의 생활 습관 바꾸기 7일차. 먼저 혜진님. 복식 호흡을 통해 흥분된 교감신경을 완화하는 운동법을 수시로 하는데요.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의 혈류도 증가해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누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아, 좀 답답하네 그러면 이 호흡법을 해요. 저는 너무 이 운동을 알게 돼서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고 이 운동하면서 속 불편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식습관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밥, 물을 예전보다는 좀 밥물을 늘려가지고 조금
빡빡하지 않게 약간 질다? 소화를 돕기 위해 거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요. 과거 즐겨 먹던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질기 지어 먹으니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인스턴트나 밀키트 대신 직접 양념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예전에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 듬뿍 해서 두 스푼을 넣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반으로 줄였어요. 모든 것에.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스푼만 넣고 그래서 염도에 정확한 그 숫자를 제가 까먹을까 봐 여기에다가 염도계 그 요거 있잖아요. 써놨어요. 여기 0.3에서 저염이고 보통이고 고염이다. 요 양이면 아주 너무 돼요. 네. 소금보다는 간장을 사용해 염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1g이 간장 5g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쓰실 때 소금 1g을 쓰는 것보다 간장 5g을 쓰시면 돼요. 그럼 난 쇠고기 뭇국을 끓일 때 그냥 너무 하얗게 끓이고 싶다라고 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 포기하시고 그냥 검은 쇠고기 뭇국을 조금 끓이셔서 염분을 낮추시면 돼요. 건강하지만 한결 싱거워진 밥상. 이거 엄마가 했어. 맛을 봐봐. 이번에 새우가루를 넣었거든.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좀 싱겁긴 한데 근데 배고프니까. 저는 이게 싱겁다 이꼴 맛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위험 관리의 기본 원칙, 가공 식품은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는 밀키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하신 몸 세 분 중에 가장 짜게 드셨던 승현님. 요리에 진심인 건 그대로인데요. 지금 이게 만드시는 게 그러면 쌈장이죠. 쌈장이요? 네, 쌈장. 견과류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염도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쌈장의 고소한 맛이 이제 이런 그 같이 섞는 재료들하고 그 합쳐져가지고 고소한 맛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짠맛을 줄이는 대신 고소한 맛으로 맛을 낸 저염 쌈장입니다. 염도를 낮추려는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백김치까지 담갔는데요. 새콤하고 개운한 맛으로 미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김치는 이렇게 드시면 안 싱거우세요? 어떤데요? 입맛에? 엄청 싱겁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싱겁다고 느끼고 싱거웠는데 먹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오래 씹으니까 아, 이게 맛이 나더라고요. 라면에 마라 소스까지 넣어 먹던 승현이 맞나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에 눈뜨고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사용하던 양념의 절반만 사용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더, 승현님은 평소 고기를 바짝 구워서 드셨는데요.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확 달라진 식습관,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때 처음 촬영하실 때 2주 만에 뭐 얼마나 변하겠느냐.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염이라는 게 2주 만에 괜찮아질 것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속이 편한 게 생기니까 속이 편하니까 그 알려주신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속이 편해지니까 당장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나아지진 않더라도 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귀하신 몸 영범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식사량이 너무 적고 기력이 없어 고민이셨죠. 뒷산을 걸으며 복식 호흡법을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우리의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의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억제돼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복식호흡법으로 긴장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위가 편한 느낌은 확실히 와요, 그게. 그 호흡법을 하면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산에 올 때는 우선 산 공기도 좋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 그 시원한 공기가 폐, 요 위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산에 오면은 그냥 혼자 막 그럴 때도 하고, 잠깐 쉴 때 너무 좋아요, 이게. 예. 소화불량으로 답답했던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겼죠.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셨던 짝꿍, 이제는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진짜 너무 조금 먹어서 거의 다 남겼었어요. 세 쪽을 놔도 한 쪽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다 먹어요. 영범님은 과거에도 건강한 식단을 드셨습니다. 다만 섭취량이 너무 적었었죠. 와, 두부 맛있겠다. 미리 먹어보지. 우리 밥 먹기 전에 미리 이럴 때 먹는 게 더 좋아. 부족한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솔루션, 버터인데요. 아버님, 이거는 일부러 열량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야? 그 영양사님이 제 같은 경우는 버터를 많이 먹어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터는 이게 버터 우유 뭐 그런 거. 그전에 조금 먹긴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농축된 열량원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방이죠.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 다른 지방과는 조금 틀게 간으로 바로 흡수돼요.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조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버터라던가 치즈, 우유, 뭐 생크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말라. 느끼하지 않아? 괜찮아. 보기만 해도 느끼하다. 응. 아, 일요일 됐나? 네. 엄청 좋아졌어. 당신 얼굴도 달라. 체할 거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고역이던 식사 시간이 즐겁습니다. 불과 2주일 전 밥 숟가락으로 세 수저만 먹어도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식사량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힘도 좀 생기고, 이제 운동할 때 그전에는 좀 힘들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영범님은 다른 두 분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나쁜 식습관 같은 위험 요소도 없으셨고요. 그럼에도 30년을 달고 살던 소화불량 증상, 솔루션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 처음에는 그 운동 그 동작이 그렇게 심한 동작이 아니라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우선 속이 우선 편안한 느낌이 거의 바로 느껴지고, 좀 좋아지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뭐 그냥 저절로 그냥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14일간의 솔루션을 마친 귀하신 몸.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았죠. 네. 어떻게 좋으셨어요? 우선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우선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조금 더부룩, 그러니까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부룩한 기는 조금 이제 그 전에 없던 고개 이제 조금 생기긴 했는데. 천천히 늘리시고 조금 이제
그 중간기를 거치셨다가 쉬는 거를 거치셨다가 다시 또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근데 이거 식생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또 네.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 편히 천천히 하시고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증상의 개선과 함께 위점막의 위축 정도를 보여주는 혈청 펩시노겐 검사 결과가 소폭 나아졌습니다. 식사량을 늘리면 저희가 위를 날 소화기계 근육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전신의 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위의 근육도 좋아지고 소화기관의 근육도 좋아지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주간의 식생활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능이 단순 금방 달라지진 않지만 수개월, 수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하고 그 답답한 느낌이 우선 한 이틀 지난 후부터 바로 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괜찮은데 그 다음 날도 또 조금 더 먹었는데 또 이제 괜찮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법보다 좀 좋다. 그래서 계속 이 방법 내지는 이런 그 배웠던 요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다. 승현님은 어떨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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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가장 기대가 많이 됐어요. 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가역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개선 가능한 요소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아, 예. 덜 자극적으로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네, 네. 괜찮았어요. 그거는 네. 많이 좋았어요. 그건 아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식생활을 많이 이제 조절하셨다고 하는데 네. 유일하게 선생님만 그 24시간 소변에서 염분 농도가 많았잖아요. 네.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는 굉장히 아주 빠르게 선생님이 식생활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네.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보여주는 체내 염분 농도가 정상치 이하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제 잘 관리를 하시면 이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내가 20대, 10대 위로 돌아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와 진행을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네. 더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없는 분과 비슷한 정도의 예, 그런 예, 위험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못 살았구나. 네. 이제 정상적으로 먹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번에 확실하게 먹으면서 염도를 낮춰서 먹고 또 국물 음식도 자제하고 하면서 이제 먹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먹어야지 정상 수치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귀하신 몸 혜진님.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소화가 안 되는 증상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건 좀 어떠세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일주일 7일이면 5일이 밤에 저녁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한 느낌이 계속 답답해서 꾹꾹 누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저녁에 앞 소화가 안 돼. 체한 느낌이 있는 날, 없는 날. 근데 반대로 됐어요. 안 아픈 날이 5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체가 체하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예민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 편하다고 느끼시면 몸은 좋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 저 진짜로 예상을 안 했어요, 사실. 2주라는 기간이 짧기도 했고, 이 위 운동은 제가 움직여 뭐 제가 지시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 나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6개월 넘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지금 조금 얼떨떨하고 조금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녁마다 편하게 또 잠을 잘 수 있고 해서 정말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위암으로 가는 길목, 위암의 진행을 멈추고 다스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헬리코박터균, 나트륨과 가공식품, 훈제식품, 탄음식 같은 위험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위에 좋다는 음식을 더 챙겨 먹는 것보다 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위염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 점막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매일 강조를 드리는 것은 매일 노출, 조금씩 매일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매일 일어나는 너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오랜 기간 나쁜 물질이 노출되냐 좋은 물질이 노출되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잘 아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BS 건강솔루션 프로그램 귀하신 몸에서 대장 용종, 궤양성 대장염, 만성 대장염, 크론병 등으로 대장암이 걱정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이제 무작정 약만 먹다 보니까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에요. 너 환자는 충격적인 수치예요. 심근경색, 뇌졸중, 병수를 하실 거예요. 염증아! 만성염증은 치료약이 없고 음식이 약이다. 짠! 우와! 우와! 시청자가 안 믿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안 아픈데요? 몸무게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어떡해.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